선수 김남일의 집엔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싱크대 한 구석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이는 김남일 선수의 할머니. 그라운드의 진공 청소기라는 그의 오늘을 만든 것은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리던 배에서 어부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로 빗더미에 올라앉은 집.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공사장으로, 어머니는 공사 현장 식당으로 일을 다녀야 했고, 보다 못한 남일도 돈벌이를 하겠다며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그를 찾아낸 곳은 부평의 한 허름한 여관방. 축구한다는 놈이 이게 무슨 꼴이야? 당장 집으로 가자. 하지만 남일은 부모가 공사판을 전전하는 마당에 축구만 할 수는 없다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뱃사람으로 뼈대 굵은 강인한 아버지도 끝내 꺾지 못한 아들의 고집. 그 질긴 고집을 단번에 꺾은 이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요즘 아무것도 못 드셨어.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간 텅 빈 집. 할머니는 김남일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하면서 행여 손자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다독여준 또 다른 어머니였습니다. 날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할머니가 알아 누우셨다는 한마디에 그는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 무릎 꿇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주를 단 한마디 꾸중도 없이 보듬었던 것입니다. 할미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네, 할머니. 전 아직까지 할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어려서 그렇게 먹고도 이게 또 먹고 싶을까, 원. 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김남일. 그의 성공 뒤엔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깊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